쌍화점은 고려 충렬왕 때 지어진 퇴폐적이고 문란한 성을 다룬 고려 가요입니다. 영화로 존재하는 쌍화점은 고려시대 왕실의 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정확하게 실화는 아니고 원나라에 대항하는 북진정책을 실시한 고려 31대 공민왕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공민왕은 망해가는 고려의 마지막 희망을 던지며 개혁정치를 하였으나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죽자 정치의 뜻을 잃고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자제위를 설치하여 미소년들과 남색을 즐기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인 입비를 간통하게 합니다. 이후 환관인 최만생은 입비의 임신 소식을 공민왕에게 전달했고 공민왕은 입비가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최만생에게 홍륜과 그 무리를 죽이라고 합니다. 최만생은 이들을 죽이고 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신도 죽임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직감하고 홍륜 등과 공모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공민왕을 죽입니다. 홍륜과 최만생은 공민왕이 죽은 후에 곧 체포되어 거열령에 처하고 이후 10살의 나이로 우왕이 즉위합니다. 고려사와 고려사들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세운 정당성을 위해 무너져야 하는 이유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